오늘은 제가 이제는 그 미용을 한 지 한 45년 정도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저 여자는 미용실을 했는데 40년 했다는데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좀 의문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좌우명은 즐겁게 살다 의미 있게 죽자거든요. 가장 우리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재미와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재미를 주지 않으면은 오래 시작할 수가 없고 의미가 없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요. 즐겁게 살다 의미 있게 죽자가 제 좌우명이고요. 저희는 160개가 조금 넘고 있고요. 한 170개 가량 있고요. 직원 3,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뭐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이라 그래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10년 된 직원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준호를 오픈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준호에서 10년간 근무를 조건이 하면서 로열티가 있고 리더십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구성원에서 직원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40년 준호와 10대 연수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18살 때 미용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도남동의 창업을 쭉 해서 지금은 좀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우리의 애국에는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문화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지파라 영국 유황이라고 그러는데 미용이라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배우는 게 주먹구기식이었어요. 배우는 게 어떻게 배웠냐면 똘똘똘 말아봐봐, 푹 찔러봐, 쭉 잡아 다녀봐봐, 아시죠? 막 이렇게 미용을 배워서 교육기관이 그래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찹스틱 문화 때문에 머리는 굉장히 잘해요. 솜씨는 있는데 전달 방법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교육에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발전을 못 하겠다. 이거를 배우는 데는 어디지?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영국의 비달사술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미용계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면 돼요. 거기가 정말 잘 가르친다고 그러고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먹구기식으로 더 제대로 배우면 뭔가 내 직업이 막 될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집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제 성격이 선 저지르고 후 야단 맞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집을 팔아가지고 영국 유학을 간 게 제 미용의 첫 번의 배움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거를 그리고 안다는 것을 시작을 해서 영국 가서 굉장히 쇼크였죠. 제가 하는 미용학원은 틀리더라고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이 트렌드를 소개하는 것도 틀리고 막 그래서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 뭐지? 내가 하는 미용을 영국은 다르게 하고 있구나. 똑같은 게 이쪽은 똑같은 왓인데 화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이분 이제 비달사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비달사순 유학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그러고 오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미용이라는 것을 오래 하려면 교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교육이 없는 것은 이제는 이건 오래 갈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저렇게 멋있게 되고 싶다. 그건 뭘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내일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못한다는 거하고 네가 안 해본 거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 그죠? 스킬을 낸 못하는 거는 내가 안 해본 거지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가 타고 싶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은 이제 세종에 있는 게 청담동에 있는 아카데미인데 이제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미용실 하나 해도 아카데미는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사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무림의 고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다 모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다 키우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키워가지고 지금 1년에 요번에도 두 번 나오는데 200
저번에는 35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160명이 한번 나왔다가 이번에 또 200몇 명이 나온다면 디자이너가 프로가 260명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1인 샵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80% 90% 70% 1인 샵이에요. 그죠? 그럼 미용세 260개가 제가 졸업을 6개월만 한번 시킨다는 거예요. 프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만들게까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게 제가 이제 비달사순 갔다 오면서 이렇게 쭉 만들어진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교육작을 하다가 지금은 그 이렇게 청담동에다 했는데 청담동에다 내가 아카데미를 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저는 스트릿 그러니까 동네가 좀 트렌드해진 것도 동네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배우는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여행 가듯이 애들이 여기 인두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것도 갖고 다녀야죠. 고데기 뭐 있어요 여러분 갖고 다녀야 되지 뭐 이렇게 모두 갖고 다녀야지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 보따리 갖고 다녀요. 지하철하고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지하철하고 갖고 와서 비맞지 않고 그 여행 같은 가방을 들고 아카데미로 좀 따뜻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갔더니 얼굴이 이쁘니까 그냥 돈 주더라고요. 나는 은행이 이렇게 조건이 좋은지 몰랐어요. 얼굴 이쁘다고 바로 줘가지고 제가 여기다 아카데미를 차렸습니다. 이게 아카데미인데요. 저는 이 아카데미를 차릴 때 건물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은 굉장히 하드웨어가 있지만 하드웨어에다 저는 뭔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이 건물 가운데다가 미국 작가하고 이렇게 서정적인 달 그런 그 비디오를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녁이 되면 잘 자 그러고 이게 초생자부터 보름달까지 계속 떠요. 그리고 추석에는 추석 설날은 설날 이렇게 해요. 간단하자 저는 막 이런 주의거든요. 여기를 지나갈 때 그래서 20살에 여기를 지나갈 때 또 동네에 얘가 40에 돼서 지나갔을 때 이 달을 봤을 때 뭐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감성적인 거 서정적인 걸 놓고 싶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에 오면 여기 건축하시는 분이 알겠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요 이 건물을 내가 질 때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지하에 기둥을 두지 마라. 그런데 지하에 기둥을 안 놓으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좀 소방법 때문에 바뀌었는데 계단을 일자로 다 빼라. 계단이 사람이 걷는 게 아니라 뭐죠? 커넥트, 만남, 그죠? 연결, 소통 이런 걸로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우리 이렇게 그 아카데미 건물을 딱 구경하고 나오시면 방문하고 나오시면 나는 건축책을 하나 읽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이렇게 좀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했고요. 윤섭의 숲이라는 데는 여기가 이제 제 이름으로 했는데 여기 8층이에요. 8층. 8층인데 이게 8층이라고 생각이 되시세요? 여기 감나무도 이렇게 열렸죠. 그죠? 8층에. 그리고 물도 흐릅니다. 8층에 이렇게 해서 이거 이 사진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여기에 이거는 안 자랄 때고요. 여기가 이제 양쪽으로 숲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려면 막 긴데 여기 이제 우리 필독서를 제가 이제 오래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8층에 그러니까 항상 공간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8층은 4층은 아무도 안 가는 공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랑받지 않는 공간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 공간을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각부터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포기를 해버려. 사람들이 안 온 거래. 그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라고 패러다임을 안 바꾸더라고요. 제가 조금 못난 것도 많고 바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조금 다르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오는 공간을 어떻게 오게 하지? 그래서 8층에 이런 공간에서 아,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리더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공간에 하게 하는 건 뭐지? 라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전 리더십 교육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는 게 미용실을 하는 사람, 미용실한테 머리만 자라지 리더십이 왜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어디서나 디자인이 됐던 뭐가 됐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누군가. 우리가 항공모함 내 선장도 리더는 하나고요. 그죠? 비행기도 747 그 비행기도 리더는 하나예요.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나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매장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리더를 놓으면 매장이 그냥 언장이 마시죠. 매장이 안 돼. 인테리어도 하나도 안 바꿨는데 리더만 하나 바꾸면요. 매출이 척척 올라가요. 결국은 와세 문제 아닌가 후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 정말로 리더 하나만 바뀌었는데 매출이 20, 30%씩 막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내가 경연을 하면서 중요한 게 그래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다 중요하다. 그래 알겠어. 그러나 리더가 누구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전에는 뭐 리더를 뽑는데 많은 치중을 안 했다면 지금 리더를 뽑는데 많은 치중을 하고 저희는 또 리더를 3배수처럼 미리 키웁니다. 우리가 경영하시는 분들 제일 힘든 이야기가 뭐예요? 저는 그거예요. 들을 말씀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쪽은 그만두는 직원이 없구나. 없어요? 그만두는 애는 어떤 애죠? 쓸만한 애가 그만둔다 그래. 그죠? 갔으면 좋겠다는 애가 그만두는 자가 없어요. 그죠? 쟤는 왜 그만두지도 않아?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 경영을 하면서 저는 가장 힘든 게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말이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특히 미용은요 이중률이 많아요. 3D 업종이라 그러죠. 이중률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애들이 그만둔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나 선곡을 합니다. 그 노래만 주구장창 30년을 불렀어요.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할 말이 뭐도 이것뿐이야. 이거 정말 나는 단순했어요. 그냥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 나는 함께 일하자.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얘가 그만두는 거 우리가 두려운 건 왜 그래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정들어서? 사랑해서? 그것도 있지만 얘 아니면 안 돼. 얘 말고 다른 사람 있다고 그렇게 걱정은 안 되잖아. 그만둔다 해도. 얘 말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항상 얘가 그만둔다는 생각에 하고 그죠?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후임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거는 가랑잎에 5조씩 교육을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기업이라는 거는 내가 부재인 상태나 내가 없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시스템은 뭔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해서 리더십에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을 만들어주자. 이거는 제가 26년이 지금 좀 됐는데요. 그 졸업을 한 게 미용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툭 하면 그만둬요. 그래서 왜 그만두나? 그랬더니 직업에 대한 로얄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직업에 대한 로얄티가 없지? 그랬더니 누구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시다라바리 우리 재밌게 하지만 인턴 있잖아요. 인턴이 오면 인턴이 되면 그냥 언장하고 우리 협의 아래 그냥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언제 모르게 손 달리면 디자이너 되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끼리 말 미안해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들한테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그들의 나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졸업을 2년 6개월에 졸업을 시킵니다. 미용대학 나온 애를. 근데 처음에는 한 명이 졸업을 했어요. 아까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1년에 졸업하는 그러한 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졸업이고요. 뭐 이거 이제 우리 졸업식인데요. 이 졸업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1년에 두 번씩 코로나가 아니면 4천 명씩 아시아에서 들어와서 저희 헤어쇼나 이 졸업쇼를 축하해줘서 이 정도로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 한 명이 이렇게 30년 가까이가 되면서 이런 쇼를 했는데 정말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죠? 제 마음이. 그죠? 이들은 얼마나 2년 6개월 가서 자랑, 물론 지금 조그맣게 저희 아카데미에서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무대에 세워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오디션이라는 게. 그지 않아? 지금 우리가 테레비 보면 오디션을 통해서 그런 애들 다 어디 있던 애들이라고 발굴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통박통하지 않아요? 쟤 또 누구야?
아니 저렇게 드럼을 잘 치는 애가 있었어? 아니 여자가 저렇게 베이스 기타를 잘 쳐? 한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전율이 막 올라요. 야, 저 쟁이들을 착 끌어내는 저 프로그램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저런 쇼에서 우리 친구들을 막 무대에 세우고 싶었어요. 세워서 네 자랑 좀 해봐라. 네 실수 좀 해봐라. 너 그리고 큰 무대 한번 해서 네 경험을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안 되는 게 많이 좀 섭섭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1995년에 했는데 지혜로운 직업 독서 경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독서 경영을 합니다. 이걸 할 때 애들이 많이 난 내 곁에 있어줘 막 이 노래까지 했는데 애들이 그만뒀어요. 26년 전에는. 왜 그만뒀냐? 내가 책 보러 왔냐? 머리 하러 왔지? 막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이 책 경영을 잘한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니까 되게 재밌어요. 우리 미용을 하는데 뭐 세스 고딘은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전산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이 오빠 누구야 그죠? 눈이 안 보이네 이제 늙었네 그죠? 뭐 이런 책들을 다 보면서 이제 컸고 그 다음에 10대 여브랜드에 영국 웰라에서 하는 게 저희가 1등을 했어요. 그 1등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대회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1등을 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87개국 막 이 정도가 이제는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 가서 1등 했던 것 때문에 로얄 알버트에서 초청쇼도 했었고요. 또 제가 헤어만 하다가 청담에도 그 뷰티 토탈 뷰티를 합니다. 청담 우리 에비뉴 자랑을 하자면 아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 또 이거 너무 자랑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시계는요 롤렉스를 받고 싶대요. 그리고 백은 샤넬을 받고 싶은데 신발장은 어디서 하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아, 그쵸. 청담동 준호예요. 사고 싶대요. 그 정도로 진짜로 우리가 메이크업 하는 친구만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 세계대회가서 1등 한 거예요. 예, 이거 1등 한 거고. 그래서 또 하다가 보니까 심사위원도 우리 또 아카데미 학장이 세계대회 심사위원 간 거도 이렇게 했고요. 이제 I have a dream이라고 그랬는데요. 미용, 이게 좀, 제가 미용을 하면서 슬픈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직원 한 명이 자기가 미용을 그만두겠대요. 왜 그만두냐 했더니 벌이가 너무 못 된대요. 자기가 프로인데 택시 하시는 분들보다 더 못 본다는 거예요. 얘가 프로인데 미용은요, 웬만하면 인센티브 제도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능력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죠? 뭐라 그러죠? 프리랜서라고 아시죠? 프리랜서예요. 미용은 거의 그 인턴 빼고는 프리랜서의 형식이 좀 많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뭐 고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휴 그때 몇 년에 11년인가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얘네 프로로서 얘네가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것도 나의 잘못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거를 약속을 다 치고 1년 동안에 제가 결심을 합니다. 일단 역대 연봉을 계속 타는 애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는 경험을 하는 애를 300명을 좀 만들자. 그래서 뭐 그게 한 달이어도 좋고 그래서 한번 쭉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300명이 받는 경험을 제가 다 하게 했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직원들한테도 돈을 맨날 못 버는 경험보다는 한 번이라도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를 맛보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게 저는요 멘토 멘티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경영 중에서 가장 영원히 변치 않는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멘토 멘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배우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한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못하고 자극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그때가 이제 디자이너가 한 1,000명이었는데 그 친구들 이렇게 봐서 이런 연봉 타는 애를 찾아봤어요. 이들이니까요. 몇 명이나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대답을 못하세요?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쉬운 것도 23명은 봤더라고요. 얘네들 누구지? 저는요, 배운다는 건요, 우리가 못하는 걸 배우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딨어요. 그죠? 제가 황영조처럼 뛰려고 그러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못해요. 얘네들, 그럼 23명 애들을 교육도 똑같이 시켰어. 그죠? 똑같았을 거 아니야, 환경이요. 근데 얘네는 스스로 잘하는 애들은 뭐지? 그리고 얘네 23명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매주 첫째, 셋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저 중요했는데 멘토 메탈 시스템을 해가지고 얘가 멘토라면 얘가 멘티인 거예요. 그 시스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 해서 서로 성장하는 거야. 물론 100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배우면 우리한테는요. 자극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배운다는 건요. 넌 배우는 게 뭐야? 그럼 저는요. 자극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움직이는 총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멘티 시스템 이런 걸 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를 들어가지고 고객이라는 거를 나누자 하면은 어드보케이터 충성 고객도 있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고객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도 떠난 고객도 있잖아요. 그럼 이 고객을 가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러한 것부터 교육을 다 해서 만들었던 그런, 그리고 거예요. 제가 더 중요한 건 매출보다는 고객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늘 합니다. 이번 생에도 삐고객이 답이다. 우리 준호에서 삐고객이라는 건 단골을 삐고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처음 오신 신규 고객을 A라고 그래요. 우리 공동어예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신규 고객 잡느라고 애쓰지 말라. 물론 요즘 SNS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저는요, 어떤 고기하는 아저씨가 그러더라. 어떻게 고깃집이 잘 되었더니 오늘 고기 먹고 간 손님이 다음날 친구 데리고 왔대요. 됐잖아요. 그죠? 그거만큼 마케팅이 기가 막힌 게 어딨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지금 하시는 너의 팬클럽을 만들고 그 팬클럽한테 네가 잘해라. 그래서 팬클럽을 감동을 시켜라. BTS가 팬들한테 감동시키듯이 너는 감동을 시켜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신규 고객보다는 B고객에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1억 5천 연봉자 1억 5천을 여기 보세요. 1억 5천 요걸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야, 우리가 디자이너인데 프로인데 한번 1억 5천 연봉 야구 선수처럼 이렇게 반도 보는 것도 좀 어때? 막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어렵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내가 보니까는요 4명이 있더라고요. 아까 몇 명이었죠? 역시 지금 몇 명이요?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제가 유럽 여행을 갔어요. 얘네들 뭐가 특별한가? 그래서 얘네는 1억 5천 연봉을 받지 보니까 특별하지 않아. 근데 많이 먹더라, 애들이. 많이 먹는데 많이 먹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애들이? 그리고 뭘 하라고 하면 긍정적이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고 하루 이틀 씩 일에 대한 철학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는 일 외에 생각하는 폭이 다른 거야. 깜짝 놀랐잖아. 첫날 얼마나 후회했겠어. 유럽까지 가려면 돈 얼마나 보태가지고 가야 돼요? 갔는데 이것들이 나오는 게 없어. 얘는 우연의 일치였나? 막 이런 생각이 내가 막 듣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생각, 자기 직업에 대한 생각? 이런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멘토 멘티 시스템을 해서 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연봉을 타게 된 사진들이에요. 16,000점이라는 건요, 한 달에 가위 가지고 매출 1억 6천을 올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가위 가지고, 그죠? 또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사람이죠. 사람은 서로의 공통점들 친하게 되고 차이점 때문에 성장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만만한 놈하고 다니지 말고 너하고 차이점 있는 놈하고 다녀라. 히든코 오빠가 얘기했잖아요. 히든코 오빠, 고홈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5대 0으로 그죠? 아시죠? 근데 가라 그랬잖아요. 그 히든코 오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오빠가. 에?
질때 지더라도 센 놈하고 부딪히면 경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센 놈하고 부딪히려고 센 놈. 그게 뭐예요? 차이점이거든, 차이점.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고만고만한 애하고 가서 술 마시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 그것도 위안 되겠지. 고만한 애 만나서 지그레끼리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그죠? 그거 말고 위안 안 되는 날도 좀 해봐라. 응? 안 되고 뭔가 좀 이거 팡 치는 듯한 너하고 다른 사람 한번 만난 경험을 해봐라. 그걸 네가 버킷리스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을 나서 한번 만나는 경험 한번 해봐라. 사람은 다 너하고 차이점 난 사람하고 만나야 배우지. 너하고 네 똑같은 놈들끼리 뭐하고 다니냐? 똑같은 놈끼리 똑같이 욕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이 술 처먹고 다니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교양 있게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사실 제가 교양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자, 이건 뭐예요? 그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슈퍼맨이지 않아요, 니들 여러분? 근데 우리 현실은 만만치 않죠,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생각은 이래, 그죠? 근데 또 만만치 않죠, 상대가, 그죠? 또 우리의 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어때요? 우리 삶은 무게가 참 힘들죠. 이게 리더예요. 자, 리더의 할 일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비전, 이 점포를 어떻게 키워갔다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비전이 공허가 안 되면요, 그건 저는 그 기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직은 여러분의 비전이 공유되고 있나요? 공유되고 있나요? 확실히 되고 있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너희 회사의 비전은 뭐니? 그럼 직원들이 누구한테나 자다가 일어났어도 얘기를 하나요?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죠? 리더란 적어도 비전을 분명하고 공유하는 리더의 첫 번째이라도 과언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한 방을 향해 노를 치지 않는다면 힘만 빠지는 성과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저는 내가 미용실 할 때도 마찬가지, 저 3천명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뭐 하는 회사냐? 저는요, 위셀 프라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밑에가 성장이에요. 저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내 인테리어가 프라이드를 느낄 만하냐? 내 삶이, 우리 기술이, 이런 거에서 프라이드. 우리는 뭐예요? 프라이드를 파는 회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준호의 뿌리는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준호가 성장하는 일이야? 아니면 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될 업의 본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회사의 컨셉 즉 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그죠? 아마 각기 다른 대답을 하지 않을까. 어떤 회사든지 제가 어느 책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죠? 직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게 무서운 거. 그 회사는 무섭죠, 그죠? 결국은 확고한 컨셉이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인데 저희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더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를 구성원들에게 가슴 뛰는 비전을 제시하는가? 그런 건 뭐예요? 컨셉도 이들이 알고 같이 하는 것도 가슴 뛰는 비전이라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리더가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가 뭘 하는 사람이 본다면 그거는 참 어려운 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꾸준히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했다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저는 저는 경영에서 가장 무서운 게요,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꾸준함. 그게 없는 경영은 경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낯선 물에 바위 뜯는다는 말 했죠. 저는 경영에서 제일 잘한 말 해요.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얘기해요. 저는 무세히 할 때마다 저는요, 가랑잎에 옷 젖는다. 얘기해라. 정기적으로. 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입으세요. 스콧 메닐리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전략이라도 제대로 밀고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 반면 뛰어난 전략이라도 꾸준히 밀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 우리가 하는 비전, 이런 건 늘 얘기하고 늘 공유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는 40년을 하고 하면서 앞으로 더 강의수 네가 뭐 할 거니? 그러면
저는 우리의 업의 개념, 업의 본질, 우리의 컨셉,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를 늘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은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뭐야 슬로건으로 꼭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슬로건을 놓아서 한 깃발을 가지고 구성원이 함께 가야 될 거고 그게 구멍가게도 좋고 큰 가게도 좋고 한옥을 해도 좋고 그래서 이거 하는 애가 청소를 내가 왜 하는지 그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당을 짓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벽도 A, B, C 있어요. 어?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당 벌라고 왔다니까. 한 사람은 뭐 그러니까 C라는 사람 그랬잖아. 길이 남을 성당을 내가 짓고 있다고. 똑같은 조조공인데 한 사람은 뭐예요? 하루 일당 벌으려고 났습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길이 남을 내가 성당을 짓고 있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 길이 남을 성당을 짓는다는 마음을 해준다는 게 비전 철학 업의 개념이거든요. 무엇을 하는 회사냐? 신라호텔이 무엇을 하는 회사냐?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그랬잖아요. Think different, 단순함.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하는 거잖아요. 한 단어로 한 슬로건을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방향에 정해져 있다면 더 단순하고 그거를 꾸준하게 가령님이 어쩌듯이 구성원이 얘기해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될 때까지 체화가 될 때까지 얘기하는 게 리더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왜 그러냐면 리더는요 진심으로 해야 된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는 1000번을 얘기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번. 야 나 걔한테 얘기했어.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 잘하죠. 1000번. 째길치는 7번 하라고 그랬거든요. 700번. 근데 전 1000번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요 새로운 뉴를 가져올 필요는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꾸준하게 정말 핵심 키워드를 넌 늘 얘기하고 있느냐. 아주 늘 가랑잎이 어쨌든지 늘 얘기하는 게 리더가 해야 되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꿈을 여러분 꿈하고 목표하고는 다른가요 여러분? 달라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꿈에다가 계획하면은 세분화해서 계획하는 게 목표예요. 리더는요 설레는 직원을 설레게 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이 없는 리더는요 가장 재수 없어요 애들이요. 그래서 꿈 있는 리더 그래서 꿈도 하라 그러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요 직원들의 꿈이 같은가예요. 우리는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요즘 애들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골프 치러 가면 요즘 공은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새끼들이 알아서 공이 탁탁 들어가 줘야 되는데 홀에 안 들어가고 있어. 막 이런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요 직원들의 꿈이 같은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상하동용 자승이에요. 윗상과 아래 사람이 같은 꿈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회사예요. 그게요 내가 어디를 갔든지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노을진 석양을 세 명 여성이 걷고 있어요. 바다를 보고. 근데 한 여성은요 파산을 했고요. 한 여성은 결혼 전에 하는 이혼한 여성이 있어요. 근데요 노을진 석양을 보면서 세 여자가 같은 생각을 할까요? 네, 그죠? 파산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그죠? 아,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난 망했어. 석양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혼 전에는 아가씨는 흥분할 거야. 그이랑 같이 올 걸 막 이럴 거야, 그죠? 미쳐, 같이 봤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요. 이혼한 사람. 걔 알죠? 무슨 얘기죠? 그죠? 쉽게 내가 만난 거 내 인생 넌 아주 길에서도 만나기만 해봐라 막 이런 게 석양을 보고 다 틀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전에 어떤 경험을 내가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정말 경영에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경험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어떤 경험을 줘야 될까요? 직원들한테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올드 슬로우 루즈 이러면 이거 하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요 나갈 때 걸음이 이렇게 느릿해요. 올드 하고 이렇게 걷는데요. 학습이 교육 심리학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은 없고요 학습이란 말만 있거든요. 이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 패스트 뭐 에너지티 이러고 이거 나오면 애들이 막 이런데요.
왜 가을에 남자들 지금 안 그런지 몰라도 센치하고 로맨틱한 영화 보고 나오면 딱 그죠? 길새우 담배 이렇게 피우고 가잖아. 그죠? 학습된다는 거야, 우리한테는.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학습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학습시킬 거냐. 내 직원한테. 성공의 경험을 학습시키면 성공할 것이고요. 실패의 경험을 학습시키면 실패가 되고. 결국 이 블랙박스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니까 리더가, 리더는 직원들을 어떤 경험을 시킬 것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리더도 힘들지만 얼마나 긍정적이어야 되고 애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래서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 되잖아요. 실패를 극복한 게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패의 경험, 그 경험을 경험이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항상 뭘할때 작은 성공을 자주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시킬 거는요, 작은 성공을 계속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공. 그 성공 경험이 뭐예요? 이 성공 경험이 이 성공 경험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작은 성공을 자주 시키는 게큰 성공보다는 아이한테 뭐가 되죠? 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3,000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그래요. 시스템하고 매뉴얼을 사람 믿지 말라. 이게 꼭 있어야 돼. 뭐든지 저는 우리가 정량과 정성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정성도 몇번 웃을지 그것도 시스템을 해놓으라 그래요. 시스템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도 돌게 만들어요. 우주 삼라가 어차피 시스템이에요. 그건 자유거든요. 그래서 원한다면 뭐랄까 회사가 잘 돌아가게 원하잖아 우리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나와도 잘 되는 거 원하잖아 회사가 그렇지 않아요? 나 없을 땐안 돼야지 돼요? 그런 표정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내 최고의 소원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기는 여자냐면요. 주는 500년이라고 해버렸어요. 제 500년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캬, 박아주려고 그랬지. 나 없어도 되는 회사를 만들어봐라. 나 죽어도. 그렇게 500년 하려면 뭐예요?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리더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제가 왜 힘든 점이 없겠어요? 제가 그래도 난 거는요, 회복 탄력성이 좋아. 직원들도요, 똑같이요, 애들이요, 똑같이 있어도 회복 탄력성 있는 애는 틀려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그 똑같은 상황 가지고 해석이 틀린 줄 알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뭐죠? 그 돈을 가지고 자동 그 커피 있죠? 자동 판매기 가서 1,000원을 넣는데 커피가 안 나오는 거야. 그죠? 드링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는 행동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달라요.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판기를 두들겨 부셔버려요. 그죠? 내돈 먹었다고 그죠? 또 어떤 사람 주인한테 전화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적어요. 그죠? 고장 났습니다. 돈 넣지 마세요. 다 반응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반응 다 다르듯이 애들도 회복 탄력성이 다 달라요. 조그만 상처에도. 상처의 크기에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의 크기를 생각하는 만큼 상처를 받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이건 내가 강의할 때마다 하거든요. 얼마 전인가 벌써 10년 됐죠? 10년 넘어서. 하상이분이 알죠? 지성이라는 애, 지선아 사랑해. 알아요?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는데요. 하상을 입었어요. 이화 여대 다니던 분인데요. 다 하상을 입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전신 몇도 그러면 80%가 다 예를 들면 그 하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책에서 저 읽고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는데 이 솜털을 다 탔대요. 신이 오묘하더라는 거예요. 왜? 솜털은요. 없으니까요. 물이 들어가고 바람 소리가 제어가 안 된대요. 실은 참, 묘하게 우리를 만들었다. 다 쓸모있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죠? 그죠? 그렇게 막 화사 입었는데도 지선아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자기는 이틀에 입이 타버린 여자. 그리고 연예인이래.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해인가
대구에서 쌍꺼풀 잘못돼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들은 얘긴데 뭐 유서에 그렇게 썼대요. 예쁜 마누라 만나 잘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크기를 보면 누가 죽어야 돼요? 쌍꺼풀이 꼭 죽어야 될 일인가요? 우리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상처의 크기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이게 회복탄력성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탄력성은 항상 해서 우리가 디벨롭 되는 거 뭐 이러는 것도 항상 그것뿐만 아니라 커리어 디벨롭도 항상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다시 죽거든요. 이럴 때 교육, 기술, 준비 이런 걸 해서 회복을 해서 연장하는 거 생명을 이게 되게 중요해서 리더는 뭐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게 내가 스스로 커리어 디벨롭을 해서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배우고 이런 걸 해서 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연장해서 더 성장하는 이런 표현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도 공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을 변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하게 하려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하게요? 리더가요 해야 될 일은요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사람이 변한대요. 우리 누구의 말을 마누라를 좋아하면 어떻게 마누라가 일찍 들어오면 일찍 가죠. 마누라 싫어하면 늦게 친구들하고 술 먹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말 안 듣잖아. 마누라 말도 안 듣잖아. 마누라 싫어하면 아닌가요? 예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요 모든 거는요 기결은요 좋다 나쁘다로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심리학을 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적극적인 엄마가 있어요. 좋아하면 어때요? 생활력이 강하다 그러죠? 싫어하면 뭐라 그래요? 나댄다 그러죠, 엄마가. 우리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손님이 우리 헤어 디자이너를 좋아하면은요, 늦게 하면은요, 꼼꼼하다 그래요. 싫어하면 주물러 터진다고 뭐라 그래요. 또 우리 헤어 디자이너를 좋아하잖아요. 걔가 빨리 하면 스피드에서 잘한대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면요, 덜렁댄대요. 대충 만들어준대요. 우리가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결국 내 마음속에요? 좋다, 나쁘다가요? 뭐,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이 날 좋아하게 만들어. 좁혀서라도 애들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좋아하면 되잖아. 뭐, 교도소 가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결국 리더를 좋아하게, 그러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접촉빈도가 직원들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라도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잘 웃는 칭찬을 해주는 리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럼 나 이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잘 웃고 저기 접촉빈도가 여러분 직원들하고 만나는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 결혼하게 됐대요. 물어보면요 집이 같은 방향이래요. 그럼 꼭 결혼하더라고. 헤어졌대. 같은 방향 샀다 이사 갔대. 헤어졌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바시에서 그 얘기 했거든요. 그죠? 자 변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 그죠? 근데 제프 뭐라 하냐면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지 묻지 말고 10년 후에 변하지 않을 게 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의 흐름의 고객 가치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업에서 다 변해야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대 3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포럼이 앞으로요. 7은 가. 3은 늘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그래야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트렌드의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것은요. 변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교차점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죠? 본질과 트렌드의 교차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우리 기업에서도요.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죠? 변하는 건 뭐가 있죠? 이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리셨어요. 그리고요. 제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갤럽에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정기적인 미팅을 꼭 하셔야 돼요. 1년에 갤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1년에 그 큰 미팅, 연 목표를 하는 거 한 번, 반년 하는 거 두 번, 매월 하는 거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뭐 하세요? 키 컨택트라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에도 카톡으로 해서 그 뭐라 그러죠?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준호가 잘 된 것 중에 하나서는요, 이 정기적인 미팅을 꼭 합니다. 어떻게? 노트에 꼽아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죠? 무슨 사건 있을 때 만나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너 무슨 일 있었다며? 이러잖아요. 그죠? 제가 뭘요? 이러잖아요. 왜? 저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래야 안 해요. 그렇게 직원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러면 끝난 거야. 그래, 얘기해요. 이런 걸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정기적인 미팅. 저는 이거 굉장히 강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꽂아라. 어디에다가? 어디에다 꽂아야 될까요? 스케줄을 꽂아야 돼요. 꽂아서 무조건 5분이라도 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미팅을 하는 거, 이런 거 하라고 그러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금 한도는 29만 원이에요. 그죠? 은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은은 얼마일까요? 은이 그렇게 싸요? 금운동인데요? 어머, 여기 좀 이상하네. 10만 원이요? 야, 그죠? 금운동이니까. 맞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은은 3,680원이래요. 근데 어느 작가가, 가난한 작가가 와이프, 저기, 그, 티파니를 갔어. 가가지고, 반지 하나를 사주려고 갔는데, 56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라냐면, 이거 은 아닌가요? 그랬어요. 이거 은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티파니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인데, 여러분 기업을 티파니로 만들 거예요. 저는 카트가 비싼데, 준호예요. 차가 비싸요? 롤스로이예요. 샤넬인데요. 라고 얘기할 만한 걸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린 은으로 다 있지만, 은이지만 그걸 만들어야 하는 게 리더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슈타인 오빠가 얘기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 반복하면 다른 걸 기다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요즘 급하니까 정신질환자라고 얘기를 한대요. 같은 시간을 쓰면서 2021년 이 시간을 같이 쓰면서 22년에 잘 된다? 그건 안 돼요. 불명한 거는요,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여러분? 몇 년이요? 21년? 10월 6일이요? 2022년 10월 20 며칠이 오늘이요? 10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1년 후에 와야 안 와요? 그 시간에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또, 아휴씨, 내가 1년을 또 헛되게 보냈네. 1년 후에 무슨 얘기 할까요? 내가 2022년 10월 6일 온다에 나는 10억 나 낼게요. 아니, 1000억 낼게요, 내가. 옵니다. 그때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같은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죠? 결국 내가요, 어떤 시간을 사용했느냐가 나예요, 그죠? 내가 술을 먹는 시간을 했으면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거라는 얘기 듯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사용할 걸가 내년 1월을 맞이했을 때, 내년 1년 후에 우리를 맞이했을 때 더 멋진 리더가 되지 않을까 하고, 멋진 리더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고단한 일도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 다 실수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리더라는 거이기 때문에 좀 다른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평생 학생이 되어라. 감사합니다.